부산지방병무청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올해 현역병 입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입영 판정 검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공희철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 12월 31일부로 기관명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관할 지역이 부산시를 포함해 울산시 전 지역이었지만 지금까지 울산이라는 명칭이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청은 부산시와 울산시 병무행 등을 담당하지만 기관 명칭에 울산 지역명이 반영되지 않아 울산 지역민들의 관할 병무청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 병무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부로 부산 울산 지방 병무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명 변경뿐 아니라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입영 판정 검사도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입영 판정 검사의 경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통해 복무 가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입영 판정 검사 일정은 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입영 판정 검사는 입영일자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하게 되며 병무청에서 지정된 일시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보면 병역 판정 검사 병리 검사 항목이 기존 28종이었지만 2개 항목이 추가돼 검사의 정확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 병역 이행자의 입영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도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